해볼 해치워갈 거예요. 막 아픔, 찢어진, 갈라진 되게 절정이 날이거든요. 세군데 정도 돌아다녔는데 이 제품은 더 찾지를 못했어요. 얘가 정말 정말 물건이었어요. 레티놀 케어를 했는데 필링 절대 안 됩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찜이하다 찜입니다. 제가 비타민 케어를 저번편에 이제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정말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 볼이랑 이런데 이마에서 막 광이 나니까 아침에 화장을 맛도 너무 많이 나고 항상 그 케어를 하고 나서 그 아침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이제 놓치고 지나간 게 가을이 되면서 이 또 레티놀 케어, 비타민 케어를 해주면서 제 피부에 턴오버 주기가 진짜 빨라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각질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 각질이 이제 아침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빨리 제거해주고 싶어서 필링을 해버렸어요. 네, 여러분, 레티놀 케어를 했는데 필링 절대 안 됩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제 피부가 어떻게 되냐면 정말 뒤집어진 거예요. 제가 살다 살다 제가 막 엄청 긴 인생을 살고 다니지만 피부가 그렇게 빨갛게 홍조끼가 너무 심해지면서 뒤집어진 건 정말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여러분, 레티놀 필링 절대 같이 하지 마세요. 근데 이제 저처럼 혹시나 과하게 이제 가을 다가왔다, 나 촉촉함도 갖고 싶다 해서 그 혹시나 두 가지 한 분들이랑 그리고 이제 건조해서 피부에 빠르게 수분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이번 영상입니다. 제가 성수동 나들이를 친구들이랑 갔다 왔어요. 근데 그날 좀 바람이 좀 불기도 했는데 얼굴이 갑자기 볼이 화끈하면서 타들어갈 것 같고 거울을 봤는데 이 부분이 정말 왼볼, 오른볼 모두가 진짜 시뻘건 거예요. 너무 아파서 그나마 다행인 게 성수동에서 요새 팝업 스토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팝업 스토어에서 샘플링을 해주셔서 그걸 얼굴에 보려다 막 덕지덕지 바르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나마 그날 돌아다닐 때 좀 괜찮았고 집에 왔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크림 좋다는 거 막 수분 막 이렇게 발라줬는데 조금 진정이 되긴 했어요. 근데 이틀이 지나도 이거는 제가 원하는 만큼 가라앉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피부과에 다녀왔습니다. 이제 그때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 필링, 레티놀 저도 같이 하시면 안 되고요. 필링도 자극적이고 레티놀도 피부 그 피부를 재생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절대 같이 발라주는 건 안 된다. 필링 작용이랑 서로 이게 좀 아프다, 피부가 아파한다라고 표현을 해주셨고 그 선생님의 처방은 얼굴에 수분급을 많이 해줘야 된다 라는 처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피부 이럴 때 정말 잘못 써서 저처럼 건조하고 막 난리 나고 뒤집어졌을 때 그리고 가을이잖아요. 건조합니다. 그래서 수분이 좀 얼굴에 즉각적으로 공급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환절기 맞이 특급 수분 공급편 가지고 왔습니다. 네, 피부 사막화, 저는 이제 사막화라고 얘기를 하는 게 피부가 약간 그 물 먹고 싶어서 막 쫙쫙 갈라지는 그 가뭄처럼 이 앞에서는 보이진 않지만 그 안에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거 모델링팩 이게 정말 요 시기에 정말 최고입니다. 제가 5일 동안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5일 내내 모델링팩을 한 건 아니에요. 이 중간중간에는 또 다르게 수분을 좀 공급해주는 이제 크림이라든지 앰플을 좀 촉촉하게 발라주었고 자, 이 3일 동안 제가 한 케어가 있어요. 이 케어를 하게 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가끔 여성분들, 남성분들 뜻에 많이 가요. 피부과에 가잖아요. 피부 케어를 싹 마치고 나면 그 간호사분들께서 그 피부 위에다가 크림을, 진정 크림을 발라주시고 진정 크림을 발라주고 그 위에다가 또 석고팩을 올려줬어요. 얘 진짜 어렸을 때 엄마 따라갔을 때는 그냥 석고팩. 진짜 그 말 그대로 그냥 하얀 석고팩이었는데 요새는 좀 더 약간 말랑말랑하게 굳어주는 그런 재질의 석고팩을 해주시고 확실히 그거를 그 케어를 딱 끝내고 나면 얼굴에 가득 그 머금고 있는 그 수분의 촉촉함. 내 얼굴에다가 정말 물을 흠뻑 줬다는 그 느낌. 네. 집에서도 모두가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정원에 비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피부가 필요로 하는 앰플, 뭐 아니면 솔직히 내가 좋아하는 앰플, 내가 필요로 하는 앰플을 얼굴에 정말 발라주세요. 치닥치닥 발라주세요. 저는 치닥치닥 발랐어요. 아팠으니까, 얼굴이 너무 아팠으니까 치닥치닥 발랐는데 막 잘 발라주고 살짝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지나고 나서 그 위에다가 모델링팩을 싹
쫙 올려줬어요. 이게 느낌도 너무 좋고 기기랑은 또 다르게 사실 그 기기는 여기 흡수가 되는 느낌을 좀 빨리 받고 싶은데 석고는 석고팩, 그러니까 모델링팩은 좀 촉촉하면서도 이 물기가 있게 피부에 이제 전달해주는 그런 느낌 받거든요. 그런 느낌이 촉촉하게 들어요. 근데 제가 쓴 비법 바로 토너. 저 물 대신 토너 사용해서 모델링팩을 했어요. 자, 모델링팩이 좋다, 토너팩이 좋다, 아, 둘 다 좋대. 근데 왜 따로 하세요? 왜 따로 하세요? 같이 했어요 저는. 자, 사실 토너 플러스 모델링팩 하면 이렇게 싸지 않아요. 제가 사용했던 토너 중에 이제 가장 정가 기준으로 가장 비싼 거를 기준으로 여기만 했을 때 한 대략 한 요 컵으로 네, 이제 이게 50ml 기준이거든요. 한 7-80ml 정도로 사용을 해줬어요. 그 농도에 따라서 달랐으니까. 그렇게 하고 플러스 모델링팩을 사용을 해주면 그 저렴한 모델링팩을 사용해 준다고 했을 때도 평균 11,300원 정도가 들었어요. 근데 11,300원에 얼굴에 고보습 충전 가능하면 할만하지 않아요? 근데 굳이 뭐 케어 받으러 뭐 갈 필요도 없고 집에서 간단하게 이 두 가지로 할 수 있다는데, 자, 어떻게 케어했냐. 비타민 모델링팩 플러스 티트리 토너. 아픈 와중에도 화이트닝을 좀 포기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용했습니다. 비타민 모델링팩 린제이에서 나왔어요. 다이소에서 뭐 다이소에 모델링팩이 있다라는 건 알았는데 이게 총 4종이 있었고 그 중에서 첫 번째 바로 비타민 모델링팩을 사용했습니다. 제품이 앞에서 딱 가시적으로 그 비타민이다 라고 보여주기도 했고 이걸 사용을 했는데 사실 얼굴 자체가 너무 화끈화끈 거리다 보니까 살짝 고민을 하게 했어요. 대신 이날 같이 사용해줬던 토너는 티트리 토너를 사용해줬어요. 자, 비타민의 티트리 굉장히 괜찮은 조합이었고요. 이 티트리 토너에는 쌀겨 추출물이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미백뿐만이 아니라 그 촉촉감, 얼굴에 수분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성분도 같이 가지고 있어서 이 두 가지 제품을 같이 한번 사용해봤습니다. 그 전 앰플은 콜라겐 앰플을 좀 발라줬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얼굴 전체에다가 딱 다 발라줬는데 시원하기도 시원했고 확실히 이게 얼굴에 이 모델링팩이 밀착이 촥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안에서 알갱이들이 앰플들이 가지고 있는 그게 더 제 피부 표면이랑 밀착이 돼서 흡수가 되는 게 그냥 기분 좋게 느껴졌습니다. 20분 뒤에 딱 떼고 나니까 어떠세요? 저는 되게 환해졌다. 피부도 환해졌고 얼굴이 좀 촉촉해져서 마음에 들었어요. 자, 그 다음 날에는 그냥 크림 정도만 가볍게 바르고 마무리를 해줬고요. 자, 두 번째. 진정약초 모델링팩 플러스 아줄렌 토너. 티트리팩인 줄 알고 골랐어요. 근데 몰랐는데 이게 티트리가 아니라 진정약초에서 쑥향이 훅 나는 거예요. 턱 뜯으니까 에? 나 분명히 티트리를 산 걸로 기억을 하는데 왜 쑥향이 나지? 이랬는데 이게 쑥이 왔더라고요. 약초 이런 것들이 들어있대요. 근데 정말 이거 했었던 날이 얼굴 빨개짐, 막 아픔, 찢어짐, 갈라짐 진짜 대절정의 날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진짜 딱 바르는데 전전날 했던 그 모델링 팩보다 더 시원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모이스처감이라고 하나? 이게 정말 내가 나한테 딱 맞는 내 피부가 좋아하는 크림을 바르면 너무 행복하거든요. 저는 그런 느낌이 이 팩에서 딱 받았어요. 그래서 아, 나 얘는 무조건 보면 몇 개 더 쟁여놔야겠다 라고 했는데 지금 한 세 군데 정도를 돌아다녔는데 이 제품은 더 찾지를 못했어요. 이날은 확 가라앉히는 거 바로 보이시죠? 쿨링감과 수분감을 같이 줬던 이 진정약초는 정말 이 팩시리즈, 린제이 모델링 팩시리즈 중에서 단연 전 최고라고 봅니다. 자, 세 번째로 쿨 티트리 모델링 팩 플러스 베리어 토너. 이게 어느 정도 수분감이 이제 올라와져 있기는 했어요. 피부도 아침마다 좀 덜 부담스러웠고 이게 4일차가 되니까 덜 부담스러웠고 너무 좋았는데 이게 피부 열감이 그래도 잔여 열감이 가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티트리 성분이 들어간 아이 모델링 팩에다가 토너를 섞어줬는데 이날 토너는 진짜 특별했어요. 저한테 이게 정말 보완 상호 보완이 너무 잘 됐던 게 이날은 모이스처 베리어 토너를 사용해줬어요.
얘가 좀 앞에서 사용했던 토너와는 다르게 좀 천천히 굳어서 이거 안 굳는 거 아닌가? 나 이거 토너 오늘 잘못 썼나? 막 이 생각을 했는데 얘가 정말 정말 물건이었어요. 이 티트리 모델링 팩이랑 이 약 살짝의 콧물 느낌이 나는 토너가 만나버리니까 엄청 시원한데 정말 이 수분감 빡 그냥 첫날에 있던 팩은 제가 막 달리기를 막 미친 듯이 하다가 탁 멈춰서 목이 너무 말라. 그때 막 그냥 물을 한잔 미지근하다 막 상관없이 부글부글부글 막 좀 시원하잖아요. 첫날에는 그런 느낌 받았어요. 두 번째 했던 그런 그 석고팩에서는 거기에 얼음이 들어갔어. 그래서 막 오 막 너무 시원하고 너무 짜릿한 그걸 목 팍팍 넘기는 느낌이었다면 마지막 날 그 티트리에 모이스처 배리어 토너를 섞어줬던 이 날은 이온 음료 마시는 느낌이 났어요. 정말 너무 너무 촉촉하고 나의 몸 안에 그렇게 빠르게 흡수가 되는 느낌. 정말 이렇게 촥 그리고 나의 갈증을 확 해소해주는 그 느낌이 진짜 세 번째 날 조합에서 느꼈었어요. 그리고 좀 더 좋았던 게 솔직히 물이나 이전에 기존 토너 사용했을 때는 빨리 굳을까 봐 막 마음 엄청 조급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발랐잖아요. 근데 이날은 그냥 되게 천천히 발랐는데도 얘가 굳는 속도도 되게 느렸고 발라주고 나서도 여기서도 얼굴 위에서도 굳는 속도가 좀 느렸어요. 그래서 여유감 있게 이제 팩을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이온 음료 쫙 수분감 쫙 시원한데 막 느낌 쫙은 바로 티트리랑 이 모이스처 토너의 조합이었습니다. 아 정말 너무 힘든 일주일이었어요. 얼굴이 너무 빨개져서. 근데 이제 이 세 가지 팩도 중요한데 제가 데일리로 썼던 게 바로 데일리 베스트 추천템 이 바로 제로이드 MD 제품입니다. 이거는 제가 사실 영업당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거 좋아요 저거 좋아요 막 이렇게 막 권하셔도 아 예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그냥 받고 보고 내려놔요. 그리고 막 병원 같은 데도 이거 좋아요 막 이게 병원에서 샀어요. 이거는 저는 좋아요 하시는데 딱 아 제로이드요? 아 네 이랬어요. 진짜 아 네 네 더 고보습이에요 이래서 아, 네. 집에 어차피 뭐 바이오덤마나 뭐 이런 거 다 있으니까. 근데 이날따라 그냥 그래 그냥 뭐 한번 사보지? 그래서 사서 가지고 왔는데 와 진짜 영업당했어. 영업당한 만큼 이 피부 보습감이 너무 좋아서 만족도도 너무 높았고 제가 출근을 할 때 화장을 못했거든요. 얼굴이 너무 따갑고 아파가지고 근데 이제 얘는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점심 먹고 자리에 앉아서 발라주고 길 가다가도 막 발라주고 이제 수시로 발라주긴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습이랑 피부 그 얼룩덜룩 빨갛고 난리 났던 그 진정감이 더 빠르게 케어할 수 있었습니다. 자 번거롭지만 이제 수분 정말 촉촉한 내가 느낄 정도의 그냥 팍 오늘 그 수분감을 피부에 느끼고 싶으시다면 꼭 모델링 팩을 해주세요. 좋은 제품으로 이제 뭐 비싼 모델링 팩도 많잖아요. 근데 가성비 사용하셔도 그날 혹은 내 피부 상태에 따라서 케어할 수 있는 그 룸들이 좀 있잖아요. 제가 얼굴이 뭐 그렇게 작은 건 아닌데 엄청 크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팩을 하고 남은 건 이렇게 반씩 썼어요. 이렇게 넣었다가 또 사용해 주려고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 주 안에 해치워버릴 거예요. 자 그리고 모델링 팩이 조금 귀찮아서 그렇지만 하기만 하면 진짜 좋은 게 그 외부 환경에 외부 환경에 차단돼 있잖아요. 집중적으로 영양을 쏙쏙쏙쏙쏙쏙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피부에 착 하고 밀착이 돼요. 환절기에 이게 손상된 피부에는 진정과 영양 이렇게 공급해 주세요. 대신에 그 토너 사용하시기 부담스럽다 하시면은 좀 저렴한 요새 뭐 온싱이라든지 이런 어성초 추출물이 들어간 좀 저렴한 제품들도 많잖아요. 그런 거 사용해도 저는 충분히 효과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에서 저렴하고도 빠르게 이제 케어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 드렸고요. 자 여기서 주의사항 들어갑니다. 모델링 팩 하고 나서 세안 하지 마세요. 아니 열심히 내가 앰플도 발라주고 얼굴 케어 싹 해주고 나서 모델링 팩까지 해주고 공급까지 해줬는데 왜 세안하세요? 세안하는 거 아니에요.
약간 그 모델링 팩에 이 남은 이 잔여감과 찝찝함이 너무 싫다 하시는 분들은 토너를 솜에다가 붙여가지고 닦아두세요. 저는 그냥 그렇게 했어요. 아깝잖아요. 제 시간도 소요를 했고 전 또 토너를 넣어서 했으니까 이거 더 오랫동안 내 피부에서 반짝반짝 빛나게 갖고 있고 싶었거든요. 자, 여러분 환절기 케어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자, 다이소에서 요거 하나 사서 집에 있는 토너 막 해가지고 그냥 농도 맞춰서 사용해보시면 왜 물 안 쓰고 토너랑 이렇게 모델링 팩 쓰면 좋은지 아실 거예요. 저는 정말 정말 강추드리고요.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고요. 제가 사용해봤는데 이 조합 좋았어요 하는 것도 남겨주세요.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